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오전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절약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단기 목표 1000분 모시겠습니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예, 이제 커다란 변곡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하나씩 보시면,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영국, 네, 27년 만에 빅스텝, 네, 안할 수가 없죠. 보시고, 혼조 마감, 유가, 예. 그다음에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지지한다.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 좀 이상한데?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예. 혼조세, 혼조 마감. 네. 울며 겨자 먹기. 예, 긴축. 자, 그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고용?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고용 쪽에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를 잘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매일 경제? 나 홀로? 예, 이러면 뭐 대단히 뭐 있는 것 같죠?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루 만에 다시 커진 둔화우려. 커지는 연준 신뢰도 문제. 네. 자, 유가. 골드만삭스 미 증시 아직 저점 아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좀 착한 애들이 있나 보죠. 예. 자, 최근 증시 회복은 희망사항. 주식 비중 줄여라. 예, 아이비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그런지 모르죠, 저도. 고용 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 네. 요거 나오면 같이 또 공유 좀 하는데, 어제는 요거가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근데 여기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신규, 요거 많이 보는데, 요거. 신규. 근데 신규도 살짝 늘었네요. 네, 26만 건. 예상은 25만 9천 건이었는데, 예, 살짝 늘었고, 근데 문제는 얘예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36만, 137만 예상, 141만. 네, 요거 잘 보세요.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예, 실업률에 영향을 조금씩 미칠 것이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까 잘 보시고, 자, 버핏 지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161 167.1, 어제랑 똑같네요. GDP 안으로 지금 들어오다 반등 주고 있고, 예. 예, 한 번은 녹색 선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얘기가 돼요. 자, 녹색 선이 요 정도가 여기니까, 상당폭 더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DP, 시가총액, 자, 반등이 세지요. 이때, 예, 3월 달에 반등 세게 들어왔었고, 이때 또 반등이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락. 자, 여기서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거래량이 필요하다. 근데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얼마냐? 122. 그러면 고점 대비 얼마? 아, 반토막이 돼야 된다. 교전 대비. 그래서 상당폭 내려와야 되는데, 이 반토막이 2013년경 주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뭐, 잠깐 어제하고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지금, 버핏 지표는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에서 지금 이제 중립 구간 들어갔어요. 이제는 뭔가를 이제 방향성을 결정해 볼 만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올라가냐 마냐 지금 이렇게
시장 모멘텀 두려움, 주가 강세, 극단적인 탐욕. 예. 소수의 대형주는 시장의 수익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 자. 52주 저점에 비해 52주 고가에 있는 보여줍니다. 저점보다 고점이 많다면 이는 강세 신호이며 탐욕에 대한 신호입니다. 극단적인 탐욕을 나타내고 있다. 그죠? 이게 이제 꺾이면 이제 완전 골로 가는 거죠. 요때 네, 6월달, 4월달, 1월달 요때 반등이 요거 그거예요. 요게 버핏 지표에서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반등이 들어왔고, 예. 지금 그래서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한다. 자, 주가 폭, 이게 이제 거래량 합계 지수인데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여기 보면 3월달 아까 반등 말씀을 드렸죠. 버핏 지표에서 자, 요거 자, 요 반등이 요거거든요. 예, 요거. 지금 현재 반등, 두 개를 비교하시는데, 요거로 비교해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여기 3월달, 요때가, 요, 그때 앞선 반등이에요. 거래량까지 들어와서, 찐 반등이었어요. 세게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반등한다고 뭐, 와서 또 뭐, 소 베이비, 개 베이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책임져라, 뭐, 개소리 하고 막 그러는데, 예. 푸콜 옵션, 자, 탐욕 좀 많이 내려왔죠. 0.8까지. 자, 근데 얘는 재밌는 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이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긴다 이거죠. 이때가 증시가 뭐 했을 때? 예, 완전히 폭반등했을 때.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안 빠져, 여기까지. 예. 왜? 이쪽 푸 쪽에 이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 빼고 있어요. 낮아질 거를 증시가 폭락할 걸 예견하고.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극도의 공포. 자, 원달러 환율 네, 지금 1,300원대 계속 유지. 예. 자, 지금 이건 달러 약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 예. 지금 이 양봉, 7월 11일 주간에 이 양봉을 지금, 예, 지키고 있다. 자, 이거는 라이징 3 메서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1300원대 유지하면서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자, 일봉입니다. 예, 어제 105.75, 106을 다시 깼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공방을 벌일 걸로. 그래서 이 저점 부근들을, 깨면서 내려오는 흐름이다. 자, 105를 깬다면, 네,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겠죠. 어제 이 현상 때문에 금이 어제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금이 그래서 지금 1,800달러 이제 회복 선물은 1,800달러 회복을 했고요. 현물은 1,790달러, 20달러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금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유로 주봉인데요. 나름 조금 들어왔다고 지금 보는 거죠. 네, 여러분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1.028을 넘을 수 있을까? 여기 고점들? 네, 저는 못 넘을 것 같은데 이 상황들 자 체크해 보시고 자 원유입니다. 원유가 이제 드디어 90불 깼고요. 자 트리블랙 클로우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주봉에서 보시면 조금 위태위태하다 그랬더니 이제 저점들 다 이탈했습니다. 자 타이밍이 온것 같은데 예 그렇죠? 타이밍은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숏 포지션. 네. 자, 연습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좀 가끔가다 질문이 있으신데 제 채널 영상이 있으면 요 밑에 뭐 저기 커피 후원 계좌 있고 그 밑에 보면 레버리지 인버스 해외 ETF에 대한 그 저기 쭉 설명해 놓은 블로그를 제가 연결시켜 놓은 거 있어요.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영상을 안 보시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오지. 급한 마음에 이거 사고 싶은데. 예.
아시겠죠? 꾸준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자, 어제도 살짝 내려왔죠. 지금 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0. 2.5. 2.5가 이제 정책금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3%하고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 누군가는 조절할 것이다. 그 누군가가, 예, 누군가죠. 연준, 예, 돌대가리들이죠. 자, 정책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 2년물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자, 그 다음에 5년물 중간. 자, 40년물. 2.7% 지금 깨져 있는 상태고요. 30년물은 2.9%. 예. 네. 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0.35. 심각하죠? 역전이? 예. 그다음에 얘도 심각하다. 조만간 곧 역전. 네, 심각하죠? 그래서 얘도 풍덩 빠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면, 네,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인데요. 0. 예,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시고, 빠졌다가 이제 나올 때가 이제 큰 문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런 일이 곧 발생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곧은, 네, 언젠가는 곧은 몇 개월 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곧이라 그러면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하이일드 정크 본드. 자, 저점 고점 되돌림 61.8%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올라가는 날은 끝나는 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NDQ RUT 어제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NDQ DJI. 자, 마찬가지죠. 자, 고점 저점. 네, 정확하죠. 38%. 자, 그다음에 SPX도 자, 38% 갔을 가능성이 높죠. 맞죠? 네. 보이시죠? 요거. 네. 신기합니다. 내려올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온다.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이제 정확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등, 그 다음에 나머지 폭락. 자, 얘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런 현상. 지금 큰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자, 얘도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고 지금 이거 남아있는 거죠. 예, 살벌한 거.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몸을 쫙 풀고 있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준비. 자, 준비하세요.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이거. 그래서, 자, 버블 붕괴 신호탄이 이제, 울려 퍼질 것이다. 전 세계. 저는 계속해서 이런, 객관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붕괴된 놈도 있어, 지금 현재. 이거. 예. IPO 시장, 스펙 시장. 예. 이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IPO 시장. 예. 하나, 둘, 자, 셋. 끝났죠? 근데 이제 반등이라고 들어오는데, 지금 연준이 돈을 푸나요? 안 풀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 IPO와, 그 다음에 스펙과, 코인 시장. 얘네는 다 붕괴가 됐어요. 네.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인데, 코인하고 이 IPO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 그죠? 유동성. 현재 시장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죠? 남아있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질 않아. 코인 시장과 지금 현재 이쪽으로. 네. 지금 여기서 그냥 갭작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0달러 지금 가리키고 있고, 제가 보는 거는 요 25달러 붕괴와 그다음에 20달러 붕괴. 요두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눈에. 예. 이거 유동성 안 들어온다. 확실하죠? 요걸 믿으셔야 된다. 안 믿으면 완전히 깡통과 골로 가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이 반등을 믿고 지금 열심히 또 약을 팔고 있죠. 자, DR 호튼. 네, 어제 얘는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널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상승한 것만큼 거래량이
만족할 만한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 뻥카다. 그래서 요새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뭐죠? 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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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가끔 사 먹는데. 제가 뻥이란 얘기가 아니고 과자가 맛있다고요. 과자가. 자, 이때 주택 버블이 생길 당시 2005년 7월 고점으로 해서 자, 하락이 있었고 반등이 있었습니다. 38%. 정확하게 반등을 주고 다음 달큰 음봉을 만들고 폭락을 했습니다. 무려 2005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90%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전철을 지금 다시 밟았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엄청난 음봉이 나온 이후에 자, 반등 38% 나왔고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무슨 버블? 부동산 버블. 주택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가 떴다. 얘만 있으면 저도 상관이 없는데, 우드, 나무죠. 그 다음에 럼버, 그죠? 럼버, 판때기. 그 다음에, 홈디포, DR 호튼. 지금 모든 주택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코인, 자, 그 다음에 IPO, 주식도 이제 폭락하다가 반등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와갖고, 니가 올래, 내가 올래, 대사는 순 엉터리, 매령매령,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주식을 딱 봤더니, 지금 반등이 끝에 와 있어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어때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이버전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다이버전스가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주는 다이버전스. 이게 가장 무서워요. 착각하게 만들어, 자꾸. 야,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갈 거야. 이제 찐반등 크게 나올 거야.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이제 갈 거야. 뭐별 해괴한 소리들이 다 나와. 그런데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다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그래서 전체 투자하는 사람이 한3% 정도는 요거를 알아요. 근데 나머지 97%는 뭐예요? 그때부터 뭐다? 대산의 공격이 시작이 된다. 소 베이비, 개 베이비, 더그 베이비 막 이러면서 네가 뭘 아냐? 옛날에 틀렸지 않냐? 매롱 매롱.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왕반사?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 지금 아까 후원 몇 명이었죠? 796분이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채널을 비난하면 몇 배로 여기 곱하기로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뒤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연이치예요, 자연이치. 비난을 하지 말고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와서 욕하고 지랄 발광하고 그러거든요. 다 차단시켰어요, 제가. 가볍게 보냈습니다. 불쌍하죠. 뭔가 의견을 남기고 싶은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 왜? 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걸 했는데 우리 채널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796배의 꽃배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욕을 한마디 하면 욕을 몇 배로? 796배로 받을 것이고요. 심한 험담을 하면 그 이상해. 완전 골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안돼 일이. 일이 절대로 안될 수가 없어. 일이 안 풀려. 맨안 좋은 일만 생기고. 진짜입니다. 제가 욕을 하고 싶어도 맨날 메롱메롱 그러는 이유가, 그냥 적당히 하려고. 저도 열 받죠. 와서, 이렇게 쌍욕을 하는데. 제가 왜 메롱메롱 그럴까요? 반사 그러고. 저도 진짜 욕하고 싶고, 저도 욕이라면 한욕 하는데, 왜안 할까요?
네. 그래서 3%만 이걸 보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우리 찐, 우리 대산 채널 팬들은, 대산 경제 분석 채널, 저기,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웃긴 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예. 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33%의 이 하락을 되돌려서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이런 거래량 터진 만큼 터져야 돼요. 여기서. 양봉이 딱딱 서야 돼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아까 시장 거래량 지표 보셨죠? 뭐죠? 예, 계속 땅굴 파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안 서요. 그 얘기는 시장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금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VXN. 어제도 어떤 베이비가 와갖고, 예, 지금 요 저점을 이탈했다. 회복 중에 있다. 지금 여기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랬는데, 와서 욕을 해요. 아니, 이탈이면 이탈이지. 뭔 개소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탈을 하고 나서 회복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엉터리로 저기 하면 별로죠. 자, 지금 요 저점을 안 깨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얘가 위로 튀면요. 예,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타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까지도 안 왔고, 그죠? 예, 지금 살짝 뭔가 데이 레이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보시면 마찬가지죠. 상승을 하는데 QQQ 하락을 했어요. 거래량. 어제 자, 0.47 올랐는데 지금 설레발 치죠. 막 크, 나스닥 뭐 유일하게 연속으로 상승했다. 거래량 봤더니, 어이구, 아니네. 예, 최저 거래량 떴네요. 끝에 왔네요, 이제. 여기 지금까지의 거래량 최저 거래량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반등 시작할 때부터 해서 최저 거래량이 터졌어. 여기보다도 작아. 보이시죠?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 펴놓고 확인해 보세요. 최저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은 곧 마무리가 될 것이고, 옆에 고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파동 관점은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자, 이 하락에 대한 반등. 이게 A파가 아닌가.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B파고요. 자, 그다음에 38%.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공황급이면. 자, 만약 if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공황급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1파고요. 이게 2파일 수 있어요. 예? 이게 30%. 그죠? 예. 자,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일단 A, B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파동. 아, 이거 파동 어떻게 카운트해요? 예, 제가 이거는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셋 됐죠? 좀더갈수 있고 그죠? 말씀드렸어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환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제 예상은 지금 9월달 FOMC 있죠? 그 다음에 11월달 중간선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안 빼는 상황 그래서 이게 그냥 A파 자그 다음 B파 그 다음에 C파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 그래서 지금 A, B, C. 이런. 그래서 11월 달까지의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크게는 안 되겠지만, 네, 크게는 안 되겠지만, 11월 달까지는 좀 횡보로 가지 않을까.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급격하게 빼면 또 선거에 영향이 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RSI 값도 지금 네, 지금 고점에 와 있죠. 68입니다. 네, 조만간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고요. 자, 반도체 지수도 똑같이 보세요. 자, 얘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 38%. 그럼 이 하락이 A파, B파가 되겠죠. 그러면 자, C파. 그런데 거래량 최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거래량이 최저예요. 예.
여기 반등이 올라올 때부터 해서 요 거래량이 최저라고. 뭐예요? 이제 거의 끝에 왔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횡보했던 요 구간의 저항을 받고 있다. 38%다. 아, 조만간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41%인데, 과연 얘는 얼마나 내려갈까? 닷컴 버블 때 84% 내려갔어요. 앞으로 몇 프로 남았어요? 예, 44% 남았습니다. 예, 얼마까지? 예, 750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RSI 53이다. 예,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내려오다 일시적 반등하고, 네, 완전히 부러지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40%는 더 내려가야 된다. 예, 어디에 비추어서? 닷컴 버블에 비추어서. 자, S&P 500이죠. 자,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됐네. 못 올라가고. 하람이. 자, 아, 이브닝 노지 스탁. 예, 0.08%. 거래량 비슷하게 어제랑 나왔는데 못 올라갔죠. 여기 저항을 받고 있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하락, 반등, 저항 38%. 네, 거래량 안 늘고 뭔가 주춤. 그래서 한 11월 달 중간 선거가 11월 초에 있죠. 아, 그러면 8, 9월 여기서 헤매다가,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거는 횡보 가능성이 커졌다. 예, 이 정도. 다우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안 늘었습니다. 옆에 저항 38% 조금 넘었는데, 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다우지수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선 빨간 거. 고점을 연결한 요 추세. 자, 붕괴, 저항, 그 다음에 다시 저항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잘좀 보시고. 자, 월봉에서 보시면은, 자, 로그 차트에서. 자, 현재 52. 자,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지금 시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 다시 음봉이 생기고 있죠. 예, 8월 달 끝나봐야 돼요. 얼마나 내려올지 아니면 횡보할지. 자, 그래서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지금 얘는 둘레, 오거래일제 이러고 있죠. 여기도 둘레, 여섯, 여덟하고 폭락. 둘레, 다섯. 자, 삼거래일 다음 주 한번 보시죠. 예.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앞으로 다우지수도 잘 판단하시고, 3대 지수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이 이제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세게 내려갈 가능성도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때하고 틀리다 그랬죠. 자, 잠깐 다시 QQQ 보시면, 요때, 아까 거래량 설명을 했으니까. 자, 요때 거래량. 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자, 요때 반등을 줄때 거래량. 요만큼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온 거죠. 요만큼. 자, 여기 지금 반등할 때 거래량. 예. 자, 지금 여기가 여기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여기랑 비슷하긴 한데.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 거래량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앞으로 뭐큰 무리 없이 예. 시장을 보실 수가 있다. 이 전형적인 뭐냐? 예. 하락의 반등 거래량입니다. 하락에 대한 반등. 하락에 대한 반등. 왜냐하면 폭락할 때이 거래량을 능가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자, 여기 폭락할 때 거래량을 보면 능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 키포인트를 안 봐. 예.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대산 채널 식구들은 3% 안에 드시는 분들이다. 예? 아, 진짜예요. 이걸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이 간단한 거를. 거래량이 쭈는데 올라간다? 이거 반등이다. 거래량이 폭락하고 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팩트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심으로써 하나씩 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자, 10년물.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2.5에서 3%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뭔가 액션이 또 나오겠죠. 헛발 지르겠지만, 네. 아무튼 연준은 기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걔네들이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네,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요즘 너무 줄었어요. 네. 그렇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겁니다. 네. 복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꾸준히 보시는 분들한테는 박수를 보내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